서하남 휴게소에서 나가면서 영상을 한번 담아볼게요. 여기서 이제 판교 쪽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아, 그 10,000원짜리 포장돼 있는 걸 하나 샀어요. 추천해 주셔서 10,000원짜리 하나 던킨 도넛 한 박스 샀습니다. 성남에서 새로 오픈하려고 준비 중에 사장님 만나러 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던킨 도넛 한 박스 샀습니다. 이 앞에 터널이 광암 터널이에요. 광암 터널. 여기 딱 써 있죠? 광암 터널. 길이가 450m인가 되네요. 야생동물 출몰 주의 구간입니다. 이거 통과하면 저기 서하남 IC가 나오거든요. 서하남 IC에서 우회전하면 이제 송파 쪽이나 강동구 쪽 갈 수 있고요. 터널 속이 많이 막히나? 아마 지금도 퇴근 시간이 조금 지났나요? 8시면 좀 지난 시간인데 그래도 막힙니다. 아, 오늘 주말이라 주말이라 덜 막히는 것 같네요. 오늘은 보이는 게 롯데타워입니다. 아시죠? 롯데타워. 야, 이 광암 터널 통과했더니 이 또 확 이렇게 또 뚫려 버리네요. 여기가 공사를 거의 1년, 2년, 3년째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항상 여기 오면 짜증이 났어요. 그냥 차가 막히면 짜증이 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넓게 정비가 되니까 지금도 정비하고 있는 약 1km, 시속 100km, 이동식 과속 단속구간. 그래서 그런가 확실히 시원시원하게 달리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앞에가 서하남 IC고요. 저 앞에 롯데타워가 멋지게 보이죠. 오른쪽 한시 방향에 있죠. 여기 이제 서하남 IC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약 500m 앞 시속 100km 이동식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